명절 보너스 타면 사려고 했던 거. 자, 이거는 적금 타면 로또 당첨돼야지 사려고 했던 건데. 불러보고 있어? 남친 옥탱영과 면세점 쇼핑을. 아, 이번엔 진짜 깨기 싫다. 두근대는 가슴 붉어진 표정 바래다 주는 듯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했나. 너와 나의 달콤 반전 입마. 미안, 무거웠지? 아니요, 제가 미안하죠. 너무 무리하게 지출하신 건 아니신지. 무슨 소리야. 그럼 물려받을 난데. 저 정도가 무리겠어? 그쵸. 그냥 저한테 너무 과분해가지고. 과분하긴. 나한테 우리 천사가 과분하지. 제가 천사예요? 그럼.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지. 천사. 그분은 천사였던 게 분명해. 감사해요, 천사님. 로라, 네가 여길 어떻게... 오빠. 집안끼리 결혼 약속했고 나는 오빠 하나만 보며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근데 우리 이뤄질 수 없어. 이 뜬금없는 설정은 뭐지? 뭐하는 짓이야! 수진아, 괜찮아? 저기 뽀뽀 한 번만. 뭐하는 짓이야!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감히 니까지 깨 날 들어 안녕하냐고? 이런 도둑 고양이 같은 것. 제가 뭘 또... 너 저번에 내가 준 봉투가 성에 안 찼나 보구나. 봉투. 와, 나 김치사대기 맞는 거야? 김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대기? 니까지께 감히 내 아들하고 여행을 가? 너 얼마나 더 당해야 네 주제를 알겠니? 어머니, 저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이런 막장 드라마는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로라 괜찮아? 감히 니가 기집애 가! 서머! 옥태견 씨, 당신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거는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우리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모든 걸 끝내요. 최 비서님,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기자회견이요? 저는 오늘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그리고 제 이름을 댄 모든 자산과 상속을 포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뭔가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은 제 전부입니다. 저는 이분과 결혼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여자분도 재벌인가요? 여성분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막 속도 위반한... 정말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요? 사랑해. 결혼은 언제 하시나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저 10분에 영업 종료되면 바로 슛 들어갈게요. 가서 대기해요. 네? 어느 와요. 빨리! 인수진 씨? 김 감독이. 네. 인사 좀 해. 괜찮아요? 네.
아빠가 이종석과 광고를 찍다니. 처음이신데 떨리는 게 당연하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요? 예, 나랑 친해져야 긴장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이종, 그래. 나는 이제 바보 멍충이 소심덩어리가 아니다. 땡큐. 아니, 우리 좀만 더 친해지자고요. 키스는 안 돼요. 아니, 갑자기 키스는 안 된다니? 제가 번호 알려드릴까요? 이종석, 당신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